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입니다. 저 연일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님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들어가기 앞서 오랜만에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바로 7월 21일인데 이 날짜가 어떤 기념일인가 봤더니 바로 저 기릿과 히릿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2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2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매주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이 되 있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성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리분들도 같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오늘 공모주도 잘 팔았으니까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어느덧 코스피는 2409까지 올랐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795로 800이 눈앞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아 이거 조금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선물 동시 매수에 힘입어 또다시 증시가 양봉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위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덧 코스피는 저점 대비 6%나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봤을 때 물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박스를 만들지 혹은 바닥을 깨고 내려갈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저 기릿은 지속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공포가 정말 심각했을 때 그때 만약에 못 버텼다면 지금처럼 증시가 슬금슬금 오를 때 다시 탑승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앞으로 숱하게 많은 하락장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3,300억 매도, 외국인 4,000억 매수, 기관 1,000억 매도, 연기금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700억 매도가 조금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기관의 매수로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순매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이렇게 다섯 가지를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증시가 오른 이유는 지난주에는 CPI,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 고점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또다시 증시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이 많았던 넷플릭스는 7%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308.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니케이 0.4% 상승, 상해조합 0.4% 하락, 항셍 0.6% 하락, 그리고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오르려나요? 다음으로 선물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은 또다시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천억대 매수를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콜옵션을 매수,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도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하루하루 변동은 있을지라도 계속 상방에 베팅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시 면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웬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불안과 초조의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증시가 얼마 전에 쭉쭉쭉 떨어지고 있을 때 야 이거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아마도 100분 중에 99분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결국 내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조금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게 또 맞아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 모든 거는 100%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식에다가 집중하자. 이 기업이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기에 집중하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고퍼스, 인버스, SK텔레콤, 솔루스첨단소재, 루닛, 셀트리온헬스케어, 타차전, 시젠, 코스닥 인버스, 바이오니아, 한국 BNC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KT, LG엔솔, 삼성전기, LG노텍,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S-OIL,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이마트, 삼성물산, 삼성에스테 헬멧사입니다. 최근 들어 기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대형주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전자, LG화학, SK닉스, 삼성전기 이쪽에 매수가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흐름이 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기아 실적 발표 예정, 그리고 현대건설 실적 발표 예정. 참고로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보다는 22%나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출하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로봇, 웹툰. 첫 번째입니다. 교육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원격 수업을 독려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테마는 돌고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메가MD 상한가 도차, YBM 내 18% 상승, 애니 능률 11% 상승, 아이스크림 에듀오 12% 상승.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아데이터 무상증자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한가 도차, SP시스템스 9% 상승, 휴림 로봇 6% 상승, 셀바스 AI 4.7% 상승. 그리고 웹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프랑스에서 K코믹스 인 유럽이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원 미디어 7% 상승, 네이버 1.8% 상승, 조이시티 9% 상승. 참고로 조이시티의 자회사인 로드비웹툰은 중국 콰이칸과 연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호가 뚫렸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작 발표 기대가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증시가 부러지면서 게임주가 박살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또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최근 하락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4% 상승, 넵튠 4%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일동제약 오늘 그냥 하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시오노기 제약과 개발 중인 치료제가 일본 긴급 승인이 보류가 되었다. 이러한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예전처럼 영향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랩지노미스 7% 하락, 신풍제약 8% 하락.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이 급변할 수 있겠지만 대세 상승 확률은 정말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겪었던 일은 두 번째는 그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 SK하이닉스 0.4% 상승.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논의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60일선, 그 다음에 120일선 이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영차영차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3% 상승, DB하이텍 1.4% 상승. 그리고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온 코론글로벌 오늘 7% 상승합니다. 다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건설 그리고 자동차 부분으로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학 관련주인 LG화학. 최근 들어 옐런이 방문해서 그럴까요? 오늘 또 5%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분들 레깅스 브랜드로 볼 수 있겠죠. 안다르 아시나요? 이 안다르가 IPO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 오늘 6%나 상승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루닛이 상장했습니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공모가 3만원인데 4만원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혹시 들고 싶다면 한 주당 만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길이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0주를 받았고 이미 매도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